난 유패라고. 함. 쓰레기 치워. 어머 쓰레기. 일단 목소리 쳤어. 저 아무래도 성대에 약간 좀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여러분들의 오 여러분들 드디어 유패님이 그걸 찍는다는 약간 느낌이 들 텐데 오늘 찍을 영상은 카이바입니다. 네 일단 이 카이바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카이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ABC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자세히 모르겠고 나오던가? 아 ABC 나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이제 원래 꽤 된다다가 이제 베놈으로 이제 인베이전 오브 베놈이 나오기 전에 일단 나온 박스입니다만 제가 그 당시 이제 박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인베이전 오브 베놈도 살 겸 겸사겸사 이렇게 같이 샀는데요. 아... 자 드디어 이걸 썼습니다. 제가 드디어 인성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되는군요. 인성의 카드들을. 자 이제 카이바의 세상이 온다고 하던데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여기는 룰북이 있는데 룰북 같은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고요. 오랜만에 룰북 좀 읽어볼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필드가 있을 텐데 그렇지 이 필드가 이게 와 푸른의 백룡 있다가 조정의 카이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ABC 융합에 이제 플러스 플러스 있는 거 XY Z를 융합한 거 있다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입니다. 와 주방문 앞에부터 아주 인성이 이제 뭐냐 돋보이는 카드가 있습니다만 일단 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ATOZ 드래곤 이제 버스터 캐논이라는데 일단은 ATOZ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냥 ATOZ라 읽기도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레어도 높은 관계 빗바산 되는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ABC 드래곤 버스터랑 XYZ 드래곤 캐논 융합해서 소환하는 겁니다만 효과가 이제 뭐냐 소환하는 게 까다로운 만큼 효과가 이제 나쁘지 않은 건데 그냥 소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ABC 드래곤 버스터입니다. 이게 씹 인성 카드 정말 만들면 안 됐었던 카드. 피드 묘지에서 A 어설터코 B 버스터 드래곤 그 다음에 C 크러쉬 와이번을 제외하고 엑스라드에서 특수성할 수 있다. 일단 융합이 필요하지 않고 한 사람은 패스 한 장을 버리고 피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제외하고 이 효과 그러니까 이 효과가요 제가 마제를 돌리는데 제가 진짜 마제가 이제 웬만해서 되게 모든 걸 다 이기스탄 장담하고 그 다음에 높은 티어 덱도 마제로 잡으러 간다 했는데 ABC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맨날 그 마제로 이제 마제 충혜되는 제가 장담하는데 제 마제로도 ABC는 거의 절대 못 이깁니다. 그만큼 인성 덱인데 뭔가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뭐냐 ABC를 완전 견제해서 만든 덱이면 모를까 뭐 그런 효과를 가진 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짜증나는 게 상대 턴에 이제 뭐냐 릴리스 해가지고 제외되어 있는 기계적 비스성 유니어 세종을 이제 세종률을 그냥 다시 특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 너무 짜증나요.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 버스터 사기라 드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사기 3종률 A 어서드컷 B 버스 드레이크에다가 C 크러쉬 와이만입니다. 일단 전부 다 유니언 효과 몬스터입니다만 효과 자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이제 인성의 효과가 느껴집니다. 자신피드의 기계적 비수성 몬스터를 대상하고 이 카드 장착 카드를 지급하여 장착한다. 장착 몬스터 전투 효과 받았을 경우 대신 이 카드를 파괴한다. 장착 때에는 이 카드를 특수소환한다. 2. 장착 몬스터는 다른 상대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3. 이 카드가 피드에서 묘지로 보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 외에 자신 묘지의 유니언 몬스터장에 고르고 패넣는다. 이건 묘지에서 넣고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서치예요. 덱에서 유니온 몬스터 서치하고 그 다음 얘네들이 파괴해서 묘지에 쓰면 얘가 다시 다 소환시켜버려요. 패에서 유니온 몬스터 아니다 얘는 패는 거 특산시키는구나. 패는 유니온 몬스터 특산시키는 거다 보니까 얘는 묘지에 서치 얘는 이제 뭐냐 묘지에 있는 카드 이제 필요 있는 카드 다시 서치하고 A 어서드코가 B 드리고 버스는 이제 서치를 뭐냐 덱에서 서치라고 크러쉬와 와이버는 패는 거 다시 특산시켜버리고 뭐야 이게 뭐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강화지원 메카 헤비 아머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그렇게 효과가 이제 유명하지 않은 효과에다가 그냥 쓸모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들 할게요. 그냥 유니온에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근데 푸른의 백룡 약간 좀 패러리 레어놔주고 아 유니온 경납고 이게 가장 사기죠. 아마 이를 금지해서 제한이나 그런 거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걸 하던데 윤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의 위강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블레인 유니온 이거는 이제 잘 안 쓴 사람들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은근 사기로 불리고 XYZ 드래곤 캐논이 약간 좀 이제 일러스트가 바뀌면서 다시 나와주고 패러리 레어 이렇게 나와주네요. 그 다음에 X 헤드 캐논 그 다음에 Y 드래곤 헤드에다가 Z 메탈 캐터 필러에다가 강화지원 메카 헤드 헤비 어퍼
이거는 강아지원 메커 이제 헤비 아머랑 약간 좀 이제 동일시한 좀 카드인데 약간 좀 그냥 변신만 있는 상태네요. 그다음에 카이저 글라이더에 있다가 그다음에 드로딩의 제왕 이거 같은 이제 그냥 카이바가 드로딩 다음에 무조건 드로딩 카드 중 하나죠. 블레이드 나이트 그다음에 오 격앙 미노타우로스 미노타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카드가 좀 마음에 든 걸 유명한, 약간 좀, 일러스트도 마음에 들고, 이거 좀, 새로운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나 나와주네요.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 그렐린이라는 카드가 나와주고요. 리버스 카드네? 자신 묘지는 카드 한 장을 대우 되돌리는데, 잘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블러드 볼스라는 카드에 있다가, 일반 몬스터였는데, 그 공격 1900. 그 다음에, 램프의 요정 라진.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근데 매직 램프 이거 되게 잘 쓰고 싶은데 뭔가 잘 쓰고 싶은데 좀 아쉬운 카드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어 나이트에다가 어둠의 어리광대 패텐이라는구나. 이건 이제 무한 리크루트 카드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멸망의 폭렬 시풍탄 역시 이게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드래곤의 부른필에다가 드래곤 자각선율 이거 왜 시골금지에서 제한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샤 소생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침묵의 죽은 자 이거 잘 쓰면 이거 재밌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수축 역시 카이바면 에나미 컨트롤자 히다리 미기 AB 히다리 미기 AB 맞나? 그 다음에 크로스 솔 카이바 쓴 거죠 하나죠.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이네요. 패 한 장을 발동했을 때 이태원 자신 패 몬스터 레벨을 두 개를 내린다. 아 그리고 거대화 그 다음에 죽으면 되게 파괴바 이뤘어 있다가 어둠의 저주 그 다음에 공격 물거 있다 파괴룸이 풀리네요. 잠깐만 파괴룬이 풀렸어. 효과가 이제 바뀐 걸 나왔는데 원래 제가 갖고 있는 파괴룬은 옛날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금지였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지였을 당시에 제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효과가 이제 재지정돼가지고 나온 카드가 또 이렇게 놔주네요. 원래 공격만큼 데미지를 받는데 근데 애당초 그 전에 풀지 않았었나 이게? 풀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노말 이렇게 놔주고요. 이제 벽이 다 노말이 나왔네. 아궁강 물질 정선 장치에다가 클론 복제가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최후의 돌격 명령에다가 XY 드래곤 캐논과 그 다음에 XZ 캐터피터 캐논 이렇게 놔주네요. 와 나 이거 옛날에 나 이거 못 얻어가지고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못 구했던 카드인데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풀어져 버리네요. 참 이런 거면 시대가 좀 약간 좀 시대가 불구평하다니까. 옛날에 이거 보려고 이제 높은 이제 고를 이제 지불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주고 뭐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이 뭐 저희만 좋은 거죠 그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ABC 이렇게 한 장씩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제 ABC 덱을 이제 맞춰가지고 대회를 뛸 생각이었으면 제가 이걸 세 박스 샀었겠습니다만 일단 아쉽게도 저는 이제 대회를 잘 안 뜨는 데다가 릴리오 덱을 이제 별로 이제 안 하고 그냥 이제 한 다음에 그냥 이제 금전 가끔 놀러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재미 덱 하려고 이제 좀 덱 좀 몇 개 맞출 뿐이지 그래서 요즘 카드를 실제로 잘 만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박스 그냥 이제 의미상 하나 싸봤는데 근데 의미상 산 것 중에서 아까 좀 이제 마음에 드는 걸 한다면 일단 ABC는 자체가 원래 다 마음에 들고 인성이어서 일단 격앙항 이제 미노타우로스 이거 같은 경우는 미노타우로스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카드 중 하나인데 이 카드가 몬스터전에 존재한 자신 야수족, 야수전화족, 비행 야수족, 몬스터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을 경우 그 수비력이 공격력이 넘으면 넘은 만큼 전투 데미지를 준다. 그러니까 관통 데미지를 주게 만드는데 미노타우로스가 원래 미노타우로스 자체 효과가 아마 그냥 자체 혼자서만 이제 관통 데미지 주는 효과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같은 전체를 지정으로 이제 해가지고 바꾸는 효과를 갖게 되고요. 재밌네요 효과가. 블레이드 나이트는 이제 볼리톤 잘 나오는 카드인데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읽어보고 싶었던 카드 이거 파란의 위광 제가 한번 썬기 때문에 그냥 넘어도 할게요. 이거 강아지원 메카 헤비아몬 대체 뭔 카드야? 일단은 효과 읽어볼게요. 이 카드를 일반 선회 성공했을 경우 자신 묘지의 유니온 몬스터냐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특수소환한다. 왓더! 한타면만 이하 효과를 한 개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피드 기계적 몬스터 대상하고 하고 이 카드 장착 카드를 취급하여 이 카드 장착한다. 장착 몬스터가 전투 효과를 파괴했으면 이 카드를 파괴한다. 장착 때는 이 카드를 특수소환한다. 장착 몬스터는 상대 효과를 대상되지 않는다. 야 이거 여기로 가야 하네. 일반 선을 성공했을 때 유니온 몬스터를 특화시킨다. 그러면 ABC 몬스터를 성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걸 피드해서 묘지로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강제로 묘지로 보낸 다음에 다시 효과를 발동시키면 어머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효과 되게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괴론도 풀려주고 또 뭐가 나왔을까? 그래 코스트 다운 이 코스트 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을 낮추는데 자신 폐 몬스터 레벨을 2로 내린다는 것은
레벨 6짜리를 레벨 4짜리 넣어서 일반성화시킨다 뭐 그런 효과를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만 효과가 좀 애매하죠. 일단 백룡을 이제 뭐냐 일반성 전기소환 시키려고 했을 때 2로 레벨 6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성을 했을 때 재물 하나만 필요하는데 그런데 요즘 다 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폐에서 이제 뭐냐 했을 때 이제 피드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될 건가 약간 그 룰 효과가 좀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에나미 컨트롤 언제나 그럴듯이 약간 멋있고 자 이렇게 써있다면 웬만한 거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매직 램프랑 그 다음에 네, 램프의 존 라진 이거 같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쓰고 싶어 해가지고 나중에 좀 마지막 좀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블러드 볼스 그 다음에 아 맞다 최후의 맹격이라는 카드도 있었네요. 마법 함정카드 존재한 피해진의 암염표시 공격인 몬스터는 공격인 표시가 되어 표시 형식이 변경할 수 없다. 어 이거 약간 좀 수비 봉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클론 복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 몬스터 일반성화 반전선에 성공했을 때 그 몬스터 자체 대상을 발동했을 때 그 안면 표시 몬스터의 원래 종적 속성 레벨 공격력이 수비력에 가지 클론 토큰 전에 자신 비례 특수한다. 그 안면 표시 몬스터는 파괴된 묘지 한번 네 묘지를 보냈을 때 이 토큰을 파괴한다. 또 이런 효과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성화를 시켜버리면 클론 복제 성화시켜서 벽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만약 상대가 그걸 이제 클론 복제를 복제시킨 몬스터를 이제 못 없애면 랜덤 레벨이 합니다만 보통 레벨 4짜리 일반성화 시킨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 몬스터를 이제 레벨 2 축해가지고 레벨 60도 할 수 있고 뭐 약간 좀 즐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이제 카드들을 하나씩 하나 소개를 해봤는데요. 참 카이바 세상에 온다고 하던 어느 이제 주유님께서 이제 카이바의 세상에 오는 거 아니냐 싶었다면 진짜 카이바의 세상에 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같이 좀 친하다 보니까 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플러스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아, 빠이빠이! 손을 안 보이구나. 내가 지금 얼굴 공개하는 줄 알았어. 어쨌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